안녕하세요. 쇼미더 테마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2021년 팬더 뉴 긱백이 출시됐어요. 팬더 일렉 케이스고요. FE920 윈터 카모입니다. 얘는 윈터 카모 플라주가 있고요. 우드랜드 카모 플라주가 있는데 얘는 윈터 카모예요. 그래서 군인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쪽 디자인이 되게 세련되게 되어 있고요. 좀 화려하죠. 대신 요즘에 이렇게 군인 장식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런 거 좀 스타일리시하게 가져다니기 되게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헤드 보면요. 상징적인 비대칭 팬더 쉐입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다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외부 고강도 900 데니어 이제 폴리에스터로 제작이 됐고요. 외피는 그리고 높은 내구성을 자랑을 하죠. 폴리에스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좀 볼게요. 자크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벼워요. 기본적으로 네. 안쪽에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부드러운 촉감에 극세사를 덧댄 20mm의 두께의 패딩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폭신한 느낌으로 마감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뭐 피니쉬 손상을 좀 최저화시킨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엔드핀 네, 이 프로텍터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여기 넥 받침대도 있고요. 네. 얘는 탈부착 불가능하지만 자크가 있어서 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안 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여기 메쉬로 된 백팩 스트랩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등 쪽도 메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줘서 기타가 좀 가벼운 느낌? 좀 가볍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프로텍터가 위에 헤드에도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어서 안정성을 높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팬더 하나 딱 들어가면 딱 좋을. 네. 자, 안에 얘도 팬더 쉐입 느낌의 네. 가방 포켓이 되어 있고 안쪽에 파우치가 네, 파우치 형식으로 또 하나 달려 있네요. 여기도 주머니, 여기는 명함. 네. 안쪽에도 네, 좀 자그마한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공연 갈 때나 기타 하나 딱 들고 다닐 때 굉장히 편안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그런 케이스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뭐지? 여기는 이건 그냥 이렇게 잡는 건가 보다. 네, 손잡이 대신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거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은 기타 수납을 한번 해볼게요. 팬더 암을 보고 여기 프로텍터 딱 프로텍터에 딱 끼고 네, 팬더를 딱 놓고 닫습니다. 우와, 딱! 와,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우선 긱백이 가벼워야 기타 들고 다닐 때 피로감이 굉장히 싹 줄거든요. 네. 가볍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 네, 아주 좋네요. 길이 있죠? 굉장히 간편하죠? 2021년 팬더 뉴 긱백 팬더 일렉 케이스 FE920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